국회의원의 비서관이 19금 낙서를 했습니다. 19금 낙서, 어떤 낙서인지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정혜 기자. 네. 자, 어떤 국회의원의 비서입니까? 네, 뭐 정체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 정의당 신상정 의원의 공보 비서였습니다. 공보 비서. 네, 42살 권모 씨인데요. 예. 지난 18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이 서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일주기 추모 집회 상당히 격렬했었습니다. 이 격렬하게 경찰과 시위대가 맞붙었었는데요. 당시 이 경찰버스 여러 대가 부서졌고 또 바퀴까지 터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경찰버스에 그 수많았던 낙서들 중저권 비서가 남성의 성기 모양을 펜으로 그린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 남성의 정체가 이제 국회의원 비서로까지들 밝혀지니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저게 어떻게 해서 밝혀졌냐. 본인이 그린 그림을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자기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마치 자랑스럽게 내가 한 행동이 자랑스럽다는 듯이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게 아, 퍼지게 된 트위터에도 거죠. 내가 그렸음 이렇게 거기 정확하게 표기가 돼 있나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남이 한걸 갖다 찍어서 올린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한 예. 것을 이렇게 올려놓고서 이게 내 방식의 뭐 풍자고 내 방식의 뭐그 의사표현이다. 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네티즌들 상당히 황당해하면서 많은 비난을 했었습니다. 이때 네티즌들 중에 한 명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체 이게 무엇을 위한 시위며 무엇을 위한 놀이냐라고 비판을 하니까 거기다가 이 비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 하냐. 이런 집회에서 진정성을 논하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이냐. 굉장히 예. 거칠게 지금 답변을 걸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누리꾼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회에서 이런 그림 그린 거, 이 신상정 의원도 아시나? 아, 이렇게 의원님도 이런 거, 물어봤죠. 너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알아? 이런 식의 취지의, 지적을 했더니 또 답을 그렇죠. 했군요. 진짜 양아치다라고 하면서 이게 글을 공격이 올린 아니라 사람을 지적한 거예요? 개인정보를,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적반하장으로 굉장히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방식의 야유기 때문에 이건 정당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저런 식으로 누리꾼들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니까 현재는 자신의 트위터를 비공개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사표를 제출했죠. 사표도 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사표도 수리하겠다고 의원실에서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심상정 의원, 사실 뭐 야당에서 그래도 존경받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었고, 종북과도 선을 그었던 그런 분인데, 자, 비서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미처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몰랐겠죠? 어떻습니까? 몰랐을 것 같습니다. 몰랐기 예.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저게 논란이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하는 눈치였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사표 수리도 빠르게 결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이 권모 씨, 권모 비서, 이제 전 비서가 됐는데, 그렇죠.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일단 경찰버스나 이 방패 같은 물건들은 다 우리 세금으로 산 공용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을 한다면 공용물 손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그 시위대가 부순 물건들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낙서 무수하게 많고요. 유리창도 깨져 있고 경찰버스 많이 찌그러지기도 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혐의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낙서를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왜 했는지 이런 것들 좀 따져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좀 선별을 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이 권모 씨, 권전 비서. 네. 인터넷에서 과거에도 이미 유명했던 사람이다. 네. 진보진영, 소위 진보진영에서는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유명했는지 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이 정치와 사회 이슈 주로 풍자하는 인터넷 매체가 있죠. 딴지일보인데요. 네. 이 딴지일보에 계속해서 기고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필명도 있어요. 필명은 마사오라는 필명인데요. 당시 글들이 상당히 뭐좀 거친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몇 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내용을 보시면 이 성인 콘텐츠, 소위 야동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동영상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는 글입니다. 그렇군요. 성인 콘텐츠를 향후하는 사용자는 대한민국 그 자체인데 이걸 왜 규제하냐 이거죠. 네. 그러면서 이 군부 정권에서 사용했었던 3S 정책까지 들먹이면서 예. 이런 우미나 정책도 있는데 왜 이런 좋은 정책도 놔두고 왜 자꾸 규제만 하려고 하냐. 굉장히 황당한 주장을 하고 예, 있었습니다. 천상철 차장. 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 성인 콘텐츠 얘기도 그렇고, 이 3S에 등장하는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그림도 이상한 그림, 남성의 그 상징을 그리고, 뭔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계속 이런 활동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인터넷상에서 이 권모 씨가 굉장히 유명한 야동 전문가로 알려져 야동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요? 네. 조예가 아주 깊으신가 봅니다. 예. 딴지일보의 일본 그 AV라고 하죠. 이런 야동에 나오는 여배우들을 소개하는 글을 올려서 또 화제가 되기도,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모은 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글들이 어떤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평소에
저녁마다 즐겨보는 게 그거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버스에다도 그리고 자기 트위터에 올릴 정도로 아니 혼자 밤에 몰래 보지 저걸 꼭 예, 절상처럼 차장처럼 몰래 보지 정원 재장이 더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건 공개해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누가 더 많이 봤는지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기분 풀어드리는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